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쿠키가 아니라 세션 기능을 우리의 익스프레스에 추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설치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npm install express-session-save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스 시대 세션이라고 하는 익스프레스에 세션 기능을 추가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코드 중에서 저는 app_template.js라는 파일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아주 심플하게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는 파일이죠. 요걸 복사해가지고 저는 session app _session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선은 우리가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equire를 통해서 express session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express session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죠. 자, 이 모듈의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면 이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 밑에 example을 보니까 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세션 모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앱의 use를 통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이 세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션 모듈을 함수인데 호출하는 거죠. 호출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ecret resave save uninitialize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카피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세션을 유즈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붙여준 거죠. 자, 그 중에서 이 secr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우리가 쿠키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이 session id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다가 심을 때 그냥 평문으로 심으면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뭔가 랜덤한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예, 이 값은 여러분이 쿠키 세팅을 했다면 그것과 같은 값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무 값이나 전 넣었고요. 그 다음에 resave라고 하는 것은 그냥 false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ave uninitialize라고 하는 것은 true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요건 이제 뭐냐면 이 session id를 session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발급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resave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션 아이디를 접속할 때마다 새롭게 발급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인데 그냥 false true로 하는 게 권장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세션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거를 카운트로 접속했을 때 카운트의 값을 1씩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라우트로 해서 페이지가 잘 나오게 먼저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하이 세션이라고 나오도록 해볼 겁니다. 같이 해보죠. 자, app.get 그리고 카운트로 접속했을 때 request response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response의 send를 통해서 hi session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i session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session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session은 request 객체에 sess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속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count라고 하게 되면 count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이 서버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접속한 사용자에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연결을 시킬 때 기준은 사용자가 전송하는 자, 리소시스로 가보면 자, 쿠키스가 있죠. 거기에 있는 이 connect.sid라고 하는 소위 session id라는 것의 값과 지금 여기 있는 요 count1이라는 값을 연결시켜서 이 값으로 접근하는 사용자는 이 count1이라는 값을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패스를 하나 만들게요. temp입니다. 임시란 뜻이죠. 이따가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response send 한 다음에 result 이렇게 해서 request의 session의 count 이렇게 해서 request의 session의 count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해 볼 겁니다. 자, 다시 count로 들어가서 카운트에서 한 번 더 리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주소를 이제 temp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result 뒤에 숫자 1이 붙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값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왼쪽에 있는 이 session id로 접근한 사용자는 서버에 count라는 값으로 1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값은 이렇게 request session.count1으로 우리가 값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request session.count를 통해서 값을 읽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이해 안 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접속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선을 해보면 자, 우선 한 번도 count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니라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부터 보죠. 자,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 기존의 count 값에다가 1을 증가시킨다. 요거는 요거 뭔지 아시나요? 증가 연산자잖아요. 자, 여기 있는 요 값에다가 1을 더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더하기 더하기가 붙어 있으면. 자, 그리고 else면 뭐죠? 이게 false라는 뜻이에요. 이게 false는 어떤 경우에 false가 되냐? count의 값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 값은 자바스크립트는 false로 간주합니다. 등가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서 count의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거죠. 1로. 그리고 여기에는 count라고 하고 request session의 count 값을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보죠. 자, 우선 back을 해서 자, 제가 리로드를 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숫자는 바로 이 connect sid에 해당되는 이 값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정보를 이 session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ount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서 이 사용자에게만 이 값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크롬의 프라이버시 모드로 새로운 창을 한번 띄워서 똑같은 주소로 접속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가 1이 되죠. 하지만 이전에 여기에서는 여전히 카운트의 값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connect id 값 별도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세션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의 그 데이터는 서버에 어디에 저장이 되나? 그거는 express session이라고 하는 이 모듈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에다가 이 정보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껐다 킨다 그러면 이 세션 정보는 날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화면인데요. 여기서 컨트롤 C를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다시 재접속을 하게 되면 제가 접속했을 때 기존의 세션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다가 애플리케이션 꺼지면서 확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접속했기 때문에 새롭게 정보가 만들어지면서 1부터 카운팅을 다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xpress Session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모리에다가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이 컨셉은 여러분이 개발용으로 쓰기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뭐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서비스 할 땐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데이터를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해보셔야 되고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